오늘은 과연 제가 지금 여기 왜 호텔 이 복도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, 여러분? 바로 그 이유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광희 생일입니다. 네. 특별히 뭐 해줄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요즘 광희 바쁘잖아요. 많이 못 챙겨 먹을 것 같아서 또 광희를 위해서 밥상을 한국식 생일날 먹는 미역국과 함께 준비를 해봤어요. 한국에서 먹었거든요. 미역국 코리안 수프입니다. 광희가 오늘 마음에 들어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. 선물이라는데 사실 이런 건 필요 없어요.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, 그죠? 저는 그럼 이걸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차려보겠습니다. 차려서 이제 광희가 있는 곳으로 배달을 해보려 하죠. 여러분의 마음도 여기 함께 담아주세요. 케빈아 생일 축하해. 해피 버스데이. 땡큐 광희. 추억 안 해도